하트 끝나고 뭐 하트 바꿔주세요. 아,
Going by, I see friends in
광안리 긴 백사장 위로 펼쳐지는 부산의 가장 아름다운 10월의 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소중한 고백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19살 소녀의 사랑 고백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저는 여느 때처럼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처음 만치 익숙한 한 남학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뒷모습만으로도 그 아이인 줄 알았죠. 지나갈까? 아니, 따라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전 그만 그 아이 뒤에서 보기 좋게 넘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괜찮냐며 부끄러워 고개 숙인 나를 향해 내미는 손.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고장난 자전거를 끌고 그 아이와 함께 걷던 시간 동안 유난히 굵어진 얼굴과 요동치던 제 심장은 그 아이가 제 첫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소중한 만남도 때로는 작은 말다툼으로 헤어지기도 하고 그 가슴 두근거리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헤어진 뒤에야 깨닫게 되곤 하죠. 없는 퇴근길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승강장 저편 낯설지 않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죠. 그 역시 나를 알아본 듯 우린 잠시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죠. 들어오는 전철 소리에 저도 모르게 올라타버렸습니다. 하, 타지 말걸, 기다릴걸. 수많은 후회가 저를 괴롭혔죠.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였어요. 아까 너를 봤어. 보고 싶었어. 차분한 그의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하고 싶었다고. 고마워.
저 사랑해.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던 그 아이. 일상에 지쳐있던 나에게 다시 찾아와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 사람은 이제 두 아이의 아빠이자 사랑하는 제 남편이 되었어요. 그가 손을 내민 순간부터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었고, 지하철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다시 찾아낸 사람. 이제는 가족이라는 또 다른 희망이 되어주는 바로 당신이죠. 알고 있나요? 당신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
소녀가 소년을 만난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숙해진 어른으로 세상을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부라고 하죠. 19살의 우리 만남을 이따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당신의 눈빛을 보며 나는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함을 느끼죠. 당신은 내게 언제나 용기를 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늘 당신과 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나 그대에게 드린 말인데 오늘 밤 문득 드린 말인데 나 그대에게 생각했는데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랑이 못 견딜 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꽃으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세요. 하늘을 숨어놓은 불꽃을 바라보며 고백하세요. 이 밤은 영원히 여러분의 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